경매 시작할게요. 예. 하시는 분들. 예. 지금 14, 14만 원인데 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어디서 하는 거? 시작할게요. 만 원. 만 원. 10만 원. 11만 원. 일단 6만 원. 6만 원. 세 제품. 6만 원.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해약성 단종된 건데. 해적선, 예. 그건 딱 보는 순간, 야, 저거는 진짜 한번 건져볼 만하다. 한번 덤벼보자. 단종이 돼서 다시 또 재발매를 언제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놔두면은 그게 가격이 그래도 좀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분 의자까지 깔아놓고 전문 업자시네. 5만 원. 5천 원. 단돈 5천 원. 5천 원. 만 원. 만 원. 5만 원. 14만 원. 14만 원. 아 지금 들고 계십니다. 15만 천 원. 20만 원까지 걸려. 16만 원. 와. 17만 원. 아, 야 이거. 18만 원. 이게 좋은 해적배. 저기 잠시만요. 이러면. 이러면 20 넘어요! 그렇지! 경쟁이 딱딱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정가가치 올라가 버리니까 아 거기서 야 이거는 좀 어렵겠구나. 18만 5천 원! 잠깐 기다려봐요. 누가 이번에 누가 먼저 드리자. 먼저 누가 드리자. 누가 해적배가 있어요. 어! 19만 원! 19만 원! 오. 이제 누가 이겨 보자! 아니 잠시만요. 빨리 가세요. 19.8! 20만 8천 원! 22만 원! 3, 2, 1! 아, 축하합니다. 야. 야, 해적선 22만 원에. 아니, 가! 야, 어제 된장 냄새 나는데. 이야,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커요. 아, 이거 뭐, 야, 이거 누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얼마큼 걸렸어요? 이런 거 만드는 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저 돈될 만한 거 찾고 있어요. 예, 돈될 만한 거. 아, 예, 업자들이라.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난 51살이기 때문에 뭔지 알지? 그럼 단백살이 딱 어울리는 레고. 어디, 어디, 어디? 가시죠. 단백살짜리 레고. 어디, 여기 있네. 아, 아. 잘났어. 파이어트. 효스가 있더라고. 박스에서 이렇게 아우라가 쫙 나더라고. 이제 해적선 단종된 건데. 이거는 이제 진짜 오지고, 오지. 아까는요, 한번 볼까? 밑으로 한번 된 거고. 그렇지. 뺨! 야, 뺨! 야, 뺨! 이거 얼마 주고 구하셨어요? 어렸을 때 15만 원. 어디에서 구했어요? 이거 뭐 옥션? 해외에서. 해외에서? 해외 이베이에서 낚시를 받았어요. 그때 얼마에 낚시를 받았어요? 대략 한 60만 원 정도? 그때? 배송비랑 해서 70만 원 정도 언저리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70에 파시는구나. 네. 조립을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조립 안 했어요? 중고 제품을 제가 낚시를 그대로 받았어요. 방송만 아니었으면은 뒤에 조용히 가가지고 진짜 리얼로 얼마 주기, 얼마에 줄 거냐고 물어보고 제가 조립을 해서 저 식탁에다가 올려놓고 싶을 정도로. 아, 멋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가면 얼마까지 줄 거예요? 제가 10만 원 빼드릴게요. 10만 원? 예. 아, 그래요? 그럼 좀 이따 와서 진짜 안 되겠으면 한 번 더 후려칠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 만인 것 같은데. 그때 뵀어요? 인스타트 기억 안 나세요? 그 저기 뭐야? 캐리 기어 임페리얼 마치 그때 제가 딱 형 몇 년 전에 뵌 분이에요. 그 TVN 거 새 거 On History 사러 왔어요. 그것도 괜찮고. 아 빈티지죠. 빈티지 이거 옛날 거죠? 옛날 거는 90년 초반에 나왔던 거고 국악판 2000년 초반에 나온.
요거 뜯어지면 뭐냐면 반츠 새 거야. 반츠 입었네. 완전 새 건데 뒤에 보면은 여기 뜯어진 거. 형 그냥 밴드가 나간 거예요. 그렇지. 반츠 밴드가 나간 거야. 팬티 밴드가. 15. 아, 요거. 이게 만약에 안 보이는 데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딱 진열해놨을 때 요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25가 아니고 내 생각엔 한 15. 아, 까칠하지마. 아, 난 되게 까칠해요. 네. 까칠한 이유.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는. 야, 형. 이걸 못 보신 거야. 아, 에펠탑이 있네. 요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요거 중고예요. 중고예요? 이게 아. 새 거는 아예 그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비싼데 재발매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처분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무서워. 유명한 어떤 그런 관광지 랜드마크 시리즈는 그냥 그런 거를 소장한다 라는 느낌으로 갖고 계셔야지 투자로 덤볐다가는 큰일 납니다. 타지마할이 시세가 한 4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재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라서 50만 원에 50만. 유명한 것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그래. 언젠가는 이거 우리 기념미피. 아니야. 아니, 우리 받으려고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왜요? 어쩔 수 없어. 아. 어디 모를 수 있어. 어머. 어쩔 수 없어. 아, 데프콘.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아, 바뀔 수 없어, 이거. 아,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 오늘 행사 느낌. 아, 행사 느낌. 아, 언제 다시 또 오셨어요? 일단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일단 미개봉이잖아요. 나중에 그 리유스를 또 하게 되면은 재발매. 재발매 되면 끝. 그러면 또 가격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돈 대신 거 진짜 사시려면 요런. 아. 근데 이게 지금 아, 가격이 하나 있어. 아. 역시 꾼이셔, 꾼. 시즌 25를 부르셨는데 그렇지. 먼저 한번 저희 그냥 약간 들어와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귀엽게 한번 레스트 22 22? 22? 괜찮은 거 같긴 한데 그게 다 들리가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내 생각이 입으로 나왔어. 괜찮은 거 같긴 한데 그러면 우리 딱 중간에 만져서 20 20? 20? 어때요? 어때요? 너무 쉽게? 아 왜 제가 파는 이유는 좋은 곳에 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좋은 곳에 사적은 아니에요. 네. 어휴, 전박아. 네. 좋은 곳에 쓰는 걸로. 만약에 예, 만약에 네. 두 개. 두 개 40. 40. 오 맨. 아. 2만 원 정도를 더 빼주시지는 않을까? 형?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뭐. 그렇다면은 우리 쿨하게 두 개 38만 원. Let's get it. 39. 38.
385. 저기 이 형이 내구왕 385. 이 형이 내구왕 통키라고. 내구왕 통키. 야케. Let's get it. 4, 5, 6, 7, 8, 9. 와, 5,000원 남았다. 5,000원 딱 주시면 우리 예, 그거 갖고 밖에서 나 쭈쭈바 사 먹으면 돼. 오 마이 갓. 아, 형. 이렇게 돈을 깔아 놓으니까 이렇게 또 내고 가. 야. 아, 고맙습니다. 야, Thank you, my brother. 고맙습니다. 두 분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트레저 헌터라고 그래서 지금 덕후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예. 야, 변기가 뭐야? 와. 아이언맨 가자, 아이언맨. 근데요, 이거 건너가죠. 여기 한번. 네. 여기. 어. 아.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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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na be the snow? 이거 겨울왕국 엘사 미니피규어. 이거 실생 걸는 거네. 정가가 4,900원. 정가 4,900원? 네. 어, 그럼 뭐 손해보는 건 아니네. 그럼 얘, 얘는요? 얘 눈사람인데 박준영이라서. 이거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아, 뭐? 요건 진짜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유명한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건데 이게 지금 개당 한 30 정도 해요, 시세가. 이게 두 개 60이잖아요. 싸게 드릴 테니까 이거랑 같이.